전 세계 진상들이여 반갑습니다. 여러분이 좋아하고 저도 좋아하고 모두가 좋아하는 사랑스러운 대형님 에즈게 인사 받습니다. 어벤져스 엔드게임의 커다란 열풍으로 온 세계가 크나큰 충격에 빠져있는 가운데 5월 6일 감독 루소 형제의 공식적인 스포일러 금지령이 해제되자마자 엔드게임 이후의 이야기를 그리는 첫 번째 작품 스파이더맨 파프롬홈의 또 다른 트레일러가 공개됐습니다.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해보기에 앞서 마지막으로 스포일러 주의 드리면서 시작해보도록 하죠. 트레일러의 본편 톰 홀랜드의 말처럼 스포일러가 포함되어 있는 예고편이며 영상입니다. 아직 엔드게임을 보지 않으신 분들은 뒤로 가기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시작합니다. 하나 둘 더 클랩! 트레일러의 시작부터 아이언맨을 그리워하는 스파이더맨의 모습이 그려집니다. 엔드게임 당시 페퍼 이전 마지막으로 그의 모습을 지켜보았던 스파이더맨인 만큼 멘토의 죽음이라는 트라우마에서 여전히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계속해서 보여지는 토니 스타크의 흔적들. You gonna be the next Iron Man now? Well, no, I don't have time. I'm too busy doing your jobs. What? I'm kidding. Look. 그리고 후반부에 새로운 아이언맨을 필요로 한다는 피터 파커의 대사에서 여전히 토니 스타크의 공백을 극복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죠. The world needs the next Iron Man. 스파이더맨 파 프롬 홈. 어쩌면 스파이더맨이 제2의 아이언맨, 마치 토니 스타크의 뒤를 잇는 히어로로 거듭나는 것처럼 보여질 수 있는데, 사실 어엿한 하나의 정체성을 가진 스파이더맨이 과거 멘토의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마냥 따라가는 것은 해당 캐릭터의 솔로 영화로서의 방향성으로 바람직하지 못하죠. 심지어 성장이라는 키워드를 중점으로 두고 있는 스파이더맨이라면 말입니다. If you're nothing without this suit, then you shouldn't have it. Come on, Spider-Man. Come on, Spider-Man.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영화 외적인 계약 편수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스파이더맨의 배우 톰 홀랜드는 일전 팀원무비 3편, 솔로무비 3편으로 총 6편의 계약을 진행했다고 알려져 있는데 캡틴 아메리카 11워, 어벤져스 인피니티 워, 어벤져스 엔드게임 등 계약이 되어 있던 팀원무비 3편은 모두 촬영을 마쳤습니다. 즉슨 앞으로 스파이더맨이 등장할 마블의 영화는 파프롬홈을 포함해서 총 2편 모두 솔로 영화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게 왜 중요하냐? 앞으로 스파이더맨이 남아있는 영화에서 다른 히어로들과 직접적으로 연관될 이슈가 적다는 겁니다. 그런데 트레일러에서 계속해서 언급되는 토니 스타크의 존재와 새로운 아이언맨. Is that Iron Man? Technically, I am. Technically, you're dead. 네, 맞습니다. 제가 2016년도에도 영상을 만들어 다뤘었던 그 이대. 바로 엔드게임의 마지막 토니 스타크의 장례식에서까지 모습을 보인 아이언맨의 또 다른 조력자 할리 퀸. 어쩌면 그가 이번에는 스파이더맨의 조력자로서 혹은 함께 활동하는 히어로로서 등장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수년 전 캡틴 아메리카 11호 프리미어 이벤트 현장에서도 두 배우의 투샷이 크게 화제가 된 적이 있었고 피터 파커와 할리 퀸 모두 토니 스타크에게 과거 커다란 영향을 받았던 인물들이기 때문에 일전 케빈 파이기가 언급했던 영 어벤져스 그 첫 번째 초석을 이번 스파이더맨 파 프롬 홈에서 다질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홈커밍에서는 토니 스타크, 파 프롬 홈에서는 할리 퀸. 아니 이거 뭐 스파이더맨이 아니라 스파이더맨과 아이언맨 아니냐? 라고 할 수도 있는데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영 어벤져스라는 커다란 기틀에 시발점을 찍을 작품은 현재로서는 스파이더맨밖에 없어 보인다는 거죠. 이 주제는 다음에 별개 영상으로 다시 풀어보겠습니다. This is Mr. Beck. We could use someone like you on my world. You're saying there's a multiverse? 닉 퓨리의 소개로 새롭게 등장하는 그린 랜턴, 아니 미스테리오, 그리고 대놓고 나오는 멀티버스라는 대사. 이를 통해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 페이지 4가 멀티 유니버스로 시작되는 또 다른 서막이다! 라고 점쳐볼 수 있었습니다. What do you want, Peter? I want to go back on my trip with the girl who I really like and tell her how I feel. 마치 토니 스타크의 뒤를 잇는 멘토같이 행동하는 미스테리오. 그러나 여러 가지로 미뤄볼 때 멀티 유니버스라는 요소와 멘토의 모습, 이는 그저 그의 함정이 아닐까 싶은데요. 영화 산업이라는 어느 정도의 대중성을 잡고 나아가야 할 프랜차이즈에서 무려 다중우주라는 매니악하고 방대한 요소를 정면으로다가 이용하는 건 너무나 큰 위험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일전 닥터 스트레인지에서 엔션트 원이 직접적으로 멀티 유니버스라는 단어를 사용하기도 했고 엔드게임에서도 대체 현실이라는 요소들이 다뤄지기는 했습니다만 이번 영화로 인해서 현 마블의 진입장벽이 만리장성급이다라는 것을 체감한 관객들에게 전 프랜차이즈를 아우르는 새로운 마니악한 설정의 등장은 큰 피로감을 줄 거라는 걸 마블이 모를 리가 없다는 거죠. You think that this material universe is all there is? Who are you in this vast multiverse?
더불어 미스테리오라는 캐릭터는 원작 코믹스에서 주로 환영수를 이용해 스파이더맨을 괴롭혀오던 빌런이었다라는 것을 감안하면 퀸틴 백, 미스테리오의 행로, 영화관에서 더욱 주목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 물론 이건 전부 싸잡아서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예, 틀릴 수 있어요. 틀릴 거예요 아마. 짜란. 그 밖에 지구를 지킬 다른 인물들로 언급되는 토르와 캡틴 마블, 압도적인 강함을 지니고 있는 두 캐릭터이기에 언급된 것으로 보이지만 돼지는 현재 토르는 현재 아스가디언즈 오브 갤럭시로 우주를 떠돌아다니고 있고 캡틴 마블 또한 다른 은하계에서 어벤져스가 하지 못하는 일들을 하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Unavailable. 자, 뒤이어 다음 장면. 전작에서는 리즈를, 이번에는 이름이라는 운명으로 MJ에게 사랑이라는 감정을 느끼는 피터. 그런데 MJ, I'm Spider-Man. No, of course I'm not. Kind of obvious. 그러니까 자, 정리합시다. 우리의 피터 파커는 엔드게임 이후로 어벤져스 전체가 그의 정체를 알고 베스트 프렌드 메이 숙모 그리고 MJ에게까지 정체를 들켰네요. 진짜 라떼는 말이야 이런 건 진짜 상상도 못했다 이 말이. 짜란. 자, 이렇게 해서 스파이더맨 파 프롬 홈 새로운 트레일러에 대한 포인트 몇 개 골라다가 이야기해보는 시간 가져봤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적어서 의견을 나눠주세요. 사실 엔드게임 영상을 만들고 있었는데 트레일러가 갑자기 나와서 진짜 허겁지겁 영상 만들었습니다. 아, 그리고 조만간 커뮤니티 탭에서 구독자 20만 기념 Q&A도 진행할 예정이니까 또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고요. 그러면 여태까지 태형님이었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돌아옵니다. 고맙습니다. 땡큐!